오늘 너무 즐거운 채팅이었어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오늘 각자 이제 오늘 와주신 너무 감사한 우리 놀래들에게 한 마디씩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언니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저 기다립니다. 아, 룰레! 오늘 네. 우리 팬미팅 이렇게 스티 입고 한 거 너무 처음이라 떨렸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재밌었어요. 파트 체인지도 제가 다음에 더 잘해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뭐지? 채팅해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스트 입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설렜어요. 그리고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가 지금 뭐지? 방송 공방을 올 수는 없잖아요.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계속 채팅 있으니까 와주실 거고 오늘 재밌었어요. 고마워 와줘서 사랑해요. 그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물 작업 뽑으신 분? 왜요? 너도 수트 뽑으신 분? 오~ 의사 가운 소 너도? 아, 둘 중에 하나였구나. 저도 수트 아니 몇 편지 보고 싶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여우 장면 입고 싶었거든요. 다음에 합시다. 아무튼 오늘 스트에 갇혀서 뭔가 되게 어색한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즐겁게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오늘 음악 중심도 지켜봐 주세요.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채팅으로 또 보기를 사랑하고 좋고요. 그리고 감기 너무너무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남은 활동이 또 있잖아요. 또 남은 채팅도 있고 많이 보고 저희 또 만나요. 사랑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노래 씨 좋아해 주는 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음악하면서 못 들어오니까 벌써 있는데 토요일 채팅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뭐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빨리 다음 주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에 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공방이 룰렛이 못 들어와서 많이 아쉬웠는데 토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저도 메이처럼 다음 토요일에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토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 룰렛 사랑해 룰렛.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재밌었죠? 네! 그러면 아쉽지만 아쉽다. 그래도 오늘 스트립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아, 뭐가 없을 때 한 번 더 입지 뭐. 한 번 더 입지 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오늘 점심에 찜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찜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휴식을 추천. 휴식이요? 그거 먹고 후식 디저트. 먹고 잘해요. 네, 휴식을 네, 다 멤버들 추천한 거 먹고 카페라떼를 아까 먹었는데 카페라떼를 추천. 네. 이제 강아지. 저 요즘 빠진 게 딸기거든요. 딸기 주세요. 맞죠? 카페라떼 너무 딸기. 저는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맛있죠? 네? 딸기 넣어서 먹어요. 그냥 소스 매운 소스랑 그 소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냠냠. 냠냠.
저는 베트남 생수를 먹었으면 이제 얼죽아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유산 세 개 되게 따뜻한데고요? 네. 체드 두 개. 네. 오, 저는 고구마 맛탕. 아! 약간 체험적인 제 지금 기분이 고구마 맛탕. 기분이 고구마 맛탕이에요? 우와! 우와! 야, 달달하다. 네. 헐, 저번 주말에 혜연 언니랑 고구마 맛탕 먹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갑자기 또 먹고 싶어졌어요. 아, 왜, 주말에 왜? 아, 저 왜 저 빼고 먹었어요? 아, 진짜 일찍 잤잖아요, 주원이. 여러분들 일찍 주무셨잖아요. 주원이! 아니, 저 안 잤어요. 저 안 잤어요. 아, 그날 오늘 설명해드릴게요. 그날 우리 팬미팅 있었어요. 사인회를 하고 저랑 같이 회사에 갔다가 네. 배고프다. 근데 저희가 자고 있었나요, 그때? 아, 저희가 네. 어디서 자지 않았는데? 숙소에 있었어요. 그니까요. 이거 봐, 이거 봐. 그 안 먹어서 맛있는 거 먹었죠. 아. 먹었어요, 지금. 아, 우리. 먹었어요.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갔었어. 나 이쪽 언니가 스테이크 먹었어. 우리도 너무 많았다. 우리도 너무 많았다. 아, 맞다, 맞다. 그럼 저는 점매추 맞나요? 전매추? 전매추. 고구마 맛탕에는 우유를 같이 먹어야 돼요. 맞아, 맞아. 같이 먹어야 돼요. 맞아, 우유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근데 고구마 맛탕에는 그 참치김밥이랑 라면이랑. 잠깐만, 참치김밥 한 거예요. 아니, 나 이거잖아, 정식. 그거까지 먹어야 돼요. 아니, 맞아요. 또 음식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거기서 한참 더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메뉴 추천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먹은 거, 또 우리 이벤트 하잖아요. 먹은 거 그거 사진 찍어서. 맞아요. 네. 아시죠? 네. 안녕! 먹은 사람 했죠? 먹은 사람! 제 거 먹었어요? 아, 저거 뭐냐고요? 혹시 모르니까 쌀국수 찍어 넣으세요. 찾아보자. 만약에 드시면 저 카톡카드랑 그거 페라떼였어요? 아, 올라왔어? 아, 뭐였어? 뭐였지? 생딸기 주스. 아, 올라왔어요? 네. 네, 진짜요? 그거 뭐지? 토마토냐고 딸기냐고 저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딸기 주스. 네, 딸기 주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진짜 아쉽다. 인사 마지막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쉽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끝까지 팬들 한번 가봐요. 아쉬움을 달래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끝까지 해피엔딩!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제이블 해주셨습니다. 알았죠? 손 잘 씻고 엄마한테 식감 손 잘 씻고 밥 먹고